일치를 통해서 김구 선생의 일생도 알 수가 있지만 그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다른 분들 등장 많이 하는데 가장 뭐 인상 깊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상해로 뜰 때 배를 타고 이제 뜨는데 딴 데로 가면 이제 잡힐까 봐 그 선장이 뒤에서 막 일본 이제 군들이 선악은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쭉 오는 양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이후에도 부부가 다 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누구예요? 쇼. 루이스 쇼. 그러니까 원래 쓰면 선장 직업이 그러기도 네.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이런 분이었더라고요. 허무 씨 저기 그 뭐 주입식 교육에 뭐 1인자다 그러시는데 학교 다닐 때 혹시 부산의 백산상회 만주의 이륙양행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이륙양행 들어봤어요. 아, 이게 뭐냐면 저게 만주에 있었던 큰 마트 같은 마트예요. 저기 사장님이 조지 루이스 쇼예요. 저분이 이제 영국인인데 어머니가 일본인이에요. 아내가 일본인이에요. 며느리가 일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죠. 우리나라 독립하시는 분들이 저기는 쇼를 부를 때 살아있는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다. 전설이다. 아니, 아내랑 관계가 안 좋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아니 아내는 네.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아내가 도와줘요? 네. 일본 사람이? 네. 영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죠. 남일 같지 않았어. 그렇죠. 아일랜드가 속국안이에요, 잉글랜드에.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당시 임시정부가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맞는 것 같아. 네, 뭐 그런 어떤 정치적 지지를 좀 얻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분이 했던 일이 뭐냐. 임시정부가 이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국내나 만주에 있는 동포들한테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돈이라도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애국공채요. 독립공채요. 이거 나중에 광복되잖아요. 몇 배로 돌려받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거 하나 사줘요. 다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모여서 동지 이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만주에 있는 이륙양행이 겉으로 볼 땐 마트야. 근데 그 2층에 비밀 모임 방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교통국이라고 그 교통국 장소 제공을 하고 쇼 배를 타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상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안전하고 제일 안전하다. 안전하고 영국 사람 배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또 지도나 무기나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그 운송을 담당을 해줘.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트니까 박스가 있잖아요. 택배 박스. 거의 이륙양행이라고 써 있는데 생필품 담겼으니까 패스. 그 안에 폭탄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게 바로 쇼 회사고 심지어는 수표를 본인 이름으로 발행을 해. 그 의심 안 받잖아요. 영국인 수표니까. 은행에서 바꿔서 그 현금을 독립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대단한 분이네. 아 근데 이적 씨는 그 백범일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봉창 전기를 읽고 싶다. 전 이 인물이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장면부터 와 되게 흥미로운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술을 먹었는데 일본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이러니까 이동령 선생인가 누군가 김구 선생한테 아 뭐 저런 놈을 저런 정체 이상한 놈 와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일본 노래가 웬 말이에요. 술 먹고 아 나타노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런 놈을 쓰려고 맞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하면서 아니 왜 그 폭탄이 그 폭탄 왜 못해? 그거 왜 못하냐고? 그거 왜 못해? 바보같이 이러니까 아 저런 그런 그냥 허세나 부리고 이런 놈 아니냐 해서 다 그럴 때 백범 선생님만 알아보셨어요. 뭔가 인물이다. 진짜다. 진짜다. 예. 네. 보면은 사진 찍을 때 비장하게 찍으라고 막 아 그러지 마세요 웃으면서 찍읍시다. 하고 찍잖아요 사진을. 진짜 멋진 분이다. 그리고 일본 가서 보내준 돈을 막 다 썼대요. 막 술 마시고 쫙 하고 그날 가서 딱 이거를 하는. 영화로 치면. 한 유해진 씨 정도가 맞다는 아이 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할 것 같은 느낌 요구하려고 이게 아니 근데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 거사를 치렀을까
저 지금 잡혀갈 때 표정도 슬퍼 보이지가 않아요. 침울하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의연하세요. 네. 그 왼쪽에 지금 이렇게 두건을 씌워놨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저 안에서도 미소 짓고 있으시는 거죠. 아, 아깝다 타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를 간 거고 상해로 갔는데 갔더니 첫 마디가 돈 가진 거 있어요? 내가 폭탄 받으면 안 돼. 김구 선생님 보자마자 그때 혹시 돈을 좀 갖고 계세요? 10원 있는데요. 아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 10원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 걱정 마세요. 내 아까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철공사에서 일할 테니까라고 철공사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잖아요. 네. 그거 갖고 와서 임시정부 국수 사줬대요. 술 사주고 맞아요. 80원인가 그래갖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 의사 때문에 그렇게 혼났대요. 다른 간부들한테 입소. 그랬겠어요. 또 맨날 술 먹으면 일본 노래하고 당장 내쫓으라고. 근데 김구 선생님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불만한 거고. 불만한 거지. 이봉창 의사가 폭탄 들고 일왕 죽이러 가는데 경찰들이 배웅 나라 그래서 일본을 갈 때 잘 가라고 잘 가라고 네. 좀 뭐 항상 잘 모든 일 잘 되길 바란다고 경찰들이 그 윤봉길 의사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 감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네요. 그래서 던졌어. 던졌는데 이게 왜 터졌는데 다친 사람이 없냐면 폭탄을 만드는데 거리를 계산하는 한 100m 정도를 던져야 되니까 좀 멀리 날아가게 하려고 가볍게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폭약 양 조절을 잘못해서 이게 무슨 왜 포근탄처럼 팡! 팡! 하지 이게 다친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몰랐던 거. 아, 그렇죠. 그러네. 근데 더 황당한 건 빵! 터졌잖아요. 일본 경찰이 오더니 옆에 있는 전현무를 잡더래. 일본 경찰. 왜, 왜? 범인인 줄 알고. 아, 이봉창일 리 없다. 힘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적 씨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도망. 슥 빠져나가서 다음 의거를 도모하겠습니다. 살겠다고 그쵸? 마지막을 붙였네요. 그죠? 아니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슥 빠져나가서. 근데 이봉창 의사가 소리쳤대잖아요. 나야 나. 왜 엉뚱한 사람 잡어? 난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 본인들이. 아니 내가 떳떳한 일을 하려고 왔는데 나 때문에 다른 괜히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피해 입는 걸 원치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게 소신이었던 거죠.